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슬론 카메론. 쉽게 벤처라고 불러. 얼마 전 일리오스의 유적지에 탈론이 나타난 거 알고 있어? 무자비하게 약탈해가는 바람에 내가 막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탈론은 거기서 뭘 찾으려 했던 걸까? 나는 이제부터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아차!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먼저 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거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모험의 세계로! 기본 발사인 스마트 굴착기는 지진 충전물을 발사하는 공격이야. 충전물은 짧은 거리를 날아간 뒤 펑! 하고 폭발하지. 보조 발사는 드릴 돌진인데 굴착기를 들고 앞으로 돌진할 수 있어. 드릴 돌진에 적중당한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뒤로 밀쳐지고, 땅 아래에 있을 때 드릴 돌진을 사용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해. 잠복은 땅속으로 숨어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야. 잠복 상태일 때는 피해에 면역이 되고, 기술키나 기본 발사키를 누르면 다시 땅 위로 솟구쳐 적에게 피해를 줘. 길게 누를수록 게이지가 차오르는데, 게이지가 차오른 정도에 따라 뛰어오르는 높이와 피해량이 달라지지. 만약 지속시간 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소 높이와 피해량으로 솟구칠 거야. 궁극기인 지각충격은 전방으로 범위 피해를 주는 충격파를 발사하는 기술이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이 있어. 내게는 굳센 탐험가라는 지속능력이 하나 있어. 기술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보호막을 얻는 능력이지. 굳센 탐험가를 잘 활용하면 근접 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생존 능력도 올라갈 거야. 아, 이걸 빠뜨릴 뻔했네. 내 빠른 근접 공격은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 굴착기 드릴이 회전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피해를 나눠 입혀. 다다다다다! 이 굴착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심층부까지 발치겠어! 대표적인 내 공격 스타일을 말하자면, 슈슉! 하고 들어가서 쾅! 하고 적진을 헤집어 놓는 거겠지? 내 공격은 사거리가 짧은 편이고, 땅 속으로 숨거나 앞으로 돌진하는 교란형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 적에게 가까이 붙어서 최대한 피해를 준 다음 적이 반격하기 전에 잽싸게 도망쳐 나오는 거지. 생각만큼 피해를 주지 못했거나 목표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야. 이 몸이 적의 주의를 끌면 끌수록 우리 팀원들이 그만큼 적을 포착하기 쉬워질 테니까 마음속에 항상 퇴로를 그리고 있어야 해. 살아남으면 적은 계속 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 점을 이용해서 교전을 계속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올 거야. 스마트 굴착기는 투사체 공격으로 짧은 거리를 날아간 후 펑! 하고 터져. 적이 가까이 있어야 적중하니까 되도록 벽이나 기둥을 끼고 발사할 때만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아. 투사체 공격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잠깐 고개를 내밀어서 발사하고 다시 바로 엄폐하고, 살짝 나와서 발사하고 바로 다시 엄폐하고. 맞아! 바로 그거야! 센스 있는데? 드릴 돌진은 아주 다재다능한 기술이야. 순식간에 적에게 접근할 수 있고 적중당한 적을 끌고 갈 수 있지. 적이 벼랑 끝이라면 낙사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드릴 돌진은 모든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하늘을 조준하고 사용하면 나는 것처럼 뛰어오를 수 있다는 말씀!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도망쳐야 할 때 안전한 장소로 드릴 돌진을 사용해 쉽게 적을 따돌릴 수 있을 거야. 주의사항! 드릴 돌진이 발동되는 중에는 방향을 바꿀 수 없어. 위험한 곳을 목표로 하지는 말자고. 아! 그리고 잠복하고 있을 때 드릴 돌진을 사용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해. 이것을 이용하면 잠복해 있을 때 드릴 돌진으로 빠르게 상대에게 접근한 다음 솟구쳐 오르자마자 곧바로 다시 드릴 돌진을 사용할 수 있어. 목표가 고립되어 있다면 땅에서 솟구친 후 드릴 돌진으로 목표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고, 들어가 보니 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솟구쳐 오르자마자 드릴 돌진으로 후퇴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져. 내 지속능력 굳센 탐험가 기억하지?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보호막을 얻는 능력 덕분에 공격하는 상황과 후퇴하는 상황 모두
보다 안전한 모험이 될 거야. 잠복 기술은 내 트레이드마크야. 땅 속에서는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잠복하는 곳이 어디든 내 영역으로 만들 수 있지. 게다가 잠복하는 시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적들은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거야. 전진하든지 다시 후퇴하든지 잠복해 있는 순간 나는 적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우리 팀이 더욱 쉽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위험부담 없이 자리를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봐! 아, 그런데 가끔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튀어나와 보니 무덤이 될 수가 있어. 무서워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솟구친 직후에 항상 드릴 돌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하늘로 슝! 하고 날아가 버리면 보호막이 있는 나를 잡는 게 쉽지 않을걸? 잠복할 때 주의사항! 잠복 기술을 누른 후 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간의 지연 시간이 있어. 땅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면역이 아니라는 사실! 잠복하는 도중에 상대 군중 제어기에 맞으면 잠복이 취소될 수 있고 체력이 아슬아슬할 때 기술을 사용하면 잠복하기 전에 제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궁극기인 지각 충격은 부채꼴의 충격파를 땅으로 내보내는 기술이야. 파괴력이 높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을 처리하는 데는 물론 우리 팀의 공격턴이 끝났을 때 적의 진입을 저지하고 팀의 재정비를 돕는 전략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그런데 지각 충격이 닿는 조건을 주의해야 해. 첫째, 루시우의 소리 방벽처럼 굴착기가 땅에 닿아야 발동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사용하면 생각보다 발동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 발사 횟수가 정해져 있고 제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모든 횟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봐. 둘째, 지각 충격은 계단과 언덕처럼 완만한 경사로는 전달될 수 있지만 수직으로 꺾인 지형이나 단상과 같이 땅이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 셋째, 기둥과 같이 땅에 연결되어 솟아난 지형 지물에는 가로막힐 수 있어. 부채꼴로 퍼지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가까이 있다면 충격파가 아예 차단되고 퍼지는 중간에 지형지물이 있다면 그 지형지물 뒤로는 충격파가 전달되지 않을 거야. 상대가 시야에 보이는 상태일 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 이 세 개만 주의하면 적들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오! 벌써 끝났네. 어때? 굴착기 사용법 정말 쉽지? 이 정도 이해력이면 웨이파인더 소사이어티에서도 탐낼 만한 인재인데? 이참에 나랑 같이 전 세계를 여행해보는 건 어때? 내 견습생으로 들어오면 완전 잘해줄 자신 있어! 마음 있으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 꼭이야! 우와! 저건 뭐지? 엄청난 구독 버튼을 발굴했어! 한번 눌러볼까? 이 좋아요 엄지척 아이콘도 봐봐! 근사한데?